정말 아, 진짜. 잘 만들었다. 한상이다 한상. 어? 음식 수고했어. 되게 쉬워. 뭐야? 아니 요리를 이렇게 잘해요? 야, 네. 너무 잘한다 요리. 용준 씨가 저렇게 잘해요? 네, 근데 제가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. 요리를 너무 잘하니까. 맛있다. 맛있어? 응. 다행이다. 맛있어. 맛있다. 맛있어. 드세요. 처음부터 진짜 궁금했던 거 있는데 누나가 베니한테 야 베니야 베니야 그 베니가 누나한테 아우 옆에서 좀 찌르고 싶다 진짜 존댓말 쓰고 있게 아 이게 뭔가 되게 어색한 거야 항상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? 좀 서로 편한 쪽으로 가는 게 나야 좋지 그리고 그래도 말하는 거는 내가 말을 못 쓰면 엄마한테 되고 눈치 본다. 매형이 생각하기엔 그게 괜찮아요? 밖에 나가서 먹고 들어오면 안 돼. 밖에 나가서 먹고 들어오면 안 돼. 정말 웃겼어! 정말 엄청 웃겨! 앉아 계신 자세부터 처음에. 근데 둘이 친구긴 하지만, 뭐 동갑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관계니까 당연히 말을 높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너무 다 베니 입장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내가? 너무 사사 꽁꽁 베니 편이야? 다? 베니 다 100% 다 베니 입장에서만? 그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좀 저러면 민지 미워져 저희가 이제 안식 아니잖아요 이게 또 동성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. 또 어느 정도 예의도 있고 딱 선이 있어 좋거든요 이게 저 시집 와서 유영이 처음 봤을 때 우리는 호칭 어떻게 할까요? 그랬더니 오빠라고 해요. 오빠라고 해요. 쿨하시네. 아 내용이 너무 좋으시네. 아 오빠라고 해요. 맞죠.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 오빠라고 하지. 형부랑 오빠라고 해 오빠. 맞죠. 난 그런 무슨 내용 그날 분위기를 모르고 너무 기분이 업돼서. 혼자 어땠어요? 형부랑 맞아. 둘이 잘 이쁘게 지금처럼 살면 되고 근데 이제 조금 요리도 좀 배우고 잔소리 너무 많다.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. 좋은 소식도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자주 얼굴 봤으면 좋겠다. 누나 입장에선 이해가 가 또. 누나 입장에서. 계속 오라고 하니까 오긴 오는데 다음에는 그럼 베니가 해주는 한상을 먹을 수 있는 거야? 이야, 참.